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브랜드고요. 네. 그리고 이 뭐랄까 이 앰프 사운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네. 비싼 많이 비싸죠. 저 이펙터 브랜드입니다. 오리진 이펙트에서 제작이 되는 RD 컴팩트 한로드. 를 오늘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D 컴팩트 한로드는 거대한 한로드 앰프톤을 컴팩트 인클로저에 담았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하드락과 초기 헤비메탈 사운드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된 앰프의 전통에 따라 리바이벌 드라이브 컴팩트 페달에 더 많은 개인과 새로운 개성을 부여했습니다. RD 컴팩트 한로드는 모든 아날로그 회로를 사용하여 클래식한 밸브 앰프의 전체 신호 경로를 재현하여 사운드뿐만 아니라 한로드 앰프의 다이나믹과 느낌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전용 클래스 A 프리앰프, 롱테일 페어 위상 인버터 및 푸시풀 출력 스테이지를 갖춘 완전한 한로드 밸브 앰프 스타일의 신호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브레이크업 특성을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가변 네거티브 피드백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은 좀 어려운데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앰프의 사운드를 복각한 이펙터와 달리 회로라든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앰프 사운드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그런 신호 경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재현을 한 페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톤 형성을 위한 포스트 드라이브 EQ를 채용하였으며 단단하고 자연스러운 압축을 위해 전원 공급 장치의 특성까지 정확하게 재현한 페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오늘 사운드를 네. 한번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페달 전체의 출력 레벨을 설정합니다. 하이 드라이브의 고음 역대를 조절합니다. 게인 논 마스터 볼륨 밸브 앰프의 볼륨 노브와 똑같이 작동합니다. 더 많은 게인, 서스테인, 드라이브 및 디스토션을 위해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오버드라이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로우, 드라이브의 저음 역대를 조절합니다. 모어 프레젠스, 출력 단계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의 효과와 관련된 두 개의 매기 변수를 결합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피드백 효과에서 더 많은 주파수를 해제하여 빈티지 마샬이나 클래식 팬더 앰프의 프레젠스 노브처럼 점차적으로 고음을 높인다 라고 하고 있네요. 포스트 드라이브 EQ 스위치. 이 스위치는 세 가지 출력 필터를 선택합니다. P앰프, 플랫 응답 파워 앰프, FX 리턴, 믹서 또는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때 사용을 하고요. 네. EQ1은 블랙페이스 팬더 스타일 앰프 응답에 맞게 설계된 EQ. EQ2는 마샬 스타일 앰프의 응답에 맞게 설계된 EQ입니다. 저희는 오늘 블랙페이스 팬더 앰프의 대표적인 모델인 트윈 리버브 앰프를 사용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EQ1에다가 위치를 하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DJ EQ1 또는 EQ2를 선택하면 ADJ 로브를 사용하여 앰프의 개별 응답과 컨트롤 설정 방식에 맞게 페달 출력을 미세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달려있는 노브들이 그리고 스위치가 좀 많긴 한데 굉장히 직관적인 페달이기 때문에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오리진 이펙트의 이펙터들을 만나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 실제로 물론 요즘에는 이 장비에 대해서는 아마추어와 프로 뮤지션의 경계가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도 좋은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프로 연주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동일한 장비들을 많이 사용들을 하는데, 이 오리진 이펙츠의 이 페달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 진짜 프로들을 위한, 프로 연주자들을 위한 페달이다, 그만큼 퀄리티가 높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자꾸 드냐면, 이 뭐 일종의 레이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앰프를 복각한 페달들이 이 굉장히 잘 복각을 한 페달들보다 몇 겹 더 얹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앰프 사운드를 복각을 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 디테일들이 이 가격 차이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퀄리티 도 이 차이가 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패키지를 열어보면 안에 이렇게 간단한 퀵스타트 가이드와 이 샘플 세팅 이런 이미지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요대로 한번 맞춰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이구, 벌써 좀 소리가 이 상태로 들어볼까요? 네. 살벌하네요. 이 세팅 이름이 모디드 플렉시라는 세팅이었고요. 역시나 이 질감 자체가 실제로 이 마샬 앰프를 만나는 듯한 이 질감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 디테일이 좀 달라요. 확실히. 네네. 일반적인 그 페달들과는 디테일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 현장에서 느껴보시면 좀 더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버풀 한로드라는 세팅인데, 리버풀. 네, 이 세팅으로 한번 볼륨이 더 빠지네요. 이 정도? 네. 왜 이런 소리를 만들지? 미들이 엄청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는 앰프도 굉장히 좋은 앰프이지만 이 특유의 그 브레이크업된 사운드를 정말 잘 살리고 있고, 이 실제로 약간 계속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은 앰프를 복각한 페달 보다는 분명히 뭔가 한 단계 위에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실제로 은총 씨께서도 최근에 이 오리진 이펙트의 페달을 사용하는 동료 뮤지션들이 많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만큼 이 무대 위에서 흔들림 없이 완벽한 앰프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이 오리진 이펙트의 페달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타 브랜드에서 나오는 페달들도 굉장히 양질의 페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많이 좁혀졌어요. 예전에는 앰프면 앰프, 멀티면 멀티, 드라이브 페달이면 드라이브 페달, 색깔들이 다 있었는데 이 정도면 섞어놓고 들으면 절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앰프 브레이크업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무대 위에서 점점 앰프가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더 깔끔한 세팅을 바깥으로 출력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 현장 공간에 따라서 앰프에 마이킹을 하고 또 그걸 또 웨지로 들으면서 이 무대 위에서 도는 그 소리 공진과 그런 것들이 결국 또 바깥에 나가는 또 소리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연주자들 그리고 뭐 아티스트들한테도 그걸 모니터하는 시스템도 되게 좀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요즘 다 인이어를 듣기 때문에 원래는 뭐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뭐 당연히 앰프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가장 깔끔하게 듣는 방법은 그냥 인이어로만 듣고 무대 위에서는 사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고 왜냐하면은 기타의 소리가 그러니까 보컬 마이크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드럼의 마이크에도 서로 간섭이 있죠. 간섭이 있고 그리고 마이킹된 각각의 앰프의 마이크, 물론 다이나믹 마이크라서 뭐 그렇게 크게 되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 그리고 무대에서 앰프가 굉장히 큰 힘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위치가 움직임에 따라서 앰프 뒤에 있었을 때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는데 내가 앰프를 살짝 벗어났을 때 또 약간 소리가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사운드 잡기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페달 회사들이 단순하게 이제 앰프에 기대는 페달이 아니라 스스로가 앰프화되고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캠퍼나 이런 애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무대 위에 또 앰프들이 좀 사라지고 다이렉터로 연결하는 추세도 가다가 페달 보드 회사도 보드만 들고 와. 내가 앰프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내보내. 그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내보내면 소리가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났죠. 근데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옥스도 나왔게 됐고 이제 앰프에도 들고 다니 이제 그것조차도 하지 마. 그냥 여기에다가 담아줄 테니까 보드만 들고 다녀.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막 무대 설 때도 보면 다른 형님 세션 형들 그 페달 보드 보니까 이 오리진 이펙트가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쵸. 형님 그러면서 그냥 이게 현장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서 이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 나만의 톤은 여기 다 들어있다. 이게 오리진의 힘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드라이브 EQ 스위치가 이 컴팩트한 RD 컴팩트 한로드에도 채용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앰프에다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EQ1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마샬을 사용을 했으면 EQ2를 사용을 했을 텐데, 이 P앰프, 그러니까 플랫 응답 파워 앰프나 FX 리턴, 믹서 또는 인터팩스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여기 스위치를 위로 올려서 사용을 하면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앰프 없이도 굉장히 힘 있고 다이렉트한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바로 다이렉트로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운드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륨을 좀 줄이고요. 네네. 게인을 많이 높여볼게요. 네. 볼륨 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오리진의 이 개인 소리가 좋아요. 네. 뭔가 진짜 그 약간 그 마샬 진짜 마샬스러워요. 네네. 엄청 힘 있죠. 이 상태에서
이 모어 프레젠스 노브를 프레젠스 쪽으로 좀 더 네.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더 날카로워지겠죠? 네. 아 근데 이 하이가 기분 좋게 올라오네요. 그쵸. 그리고 장점을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케이스가 워낙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상품 설명에도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투어를 볼 때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제작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노브 같은 거 보면 디테일들이 자세히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여기가 그냥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노브에 이렇게 파져 있어요. 이 포인트가 파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리진 이펙트 보면서 늘 그 생각 들어요. 이거는 과연 던진다고 부서질까? 부서지진 않아. 그런 브랜드들 몇 개 있어요. 오리진이랑 잭슨 오디오.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렌드 노브를 드라이 쪽으로 좀 더 주고요. 게인을 줄이고 롤 높여서 약간 따뜻한 사운드. 이 정도?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날 것 네. 같아요. 저희도 안 들어봤지만. 그죠? 앰프의 소리와 오리진의 소리를 그쵸. 적절하게 믹스시키는 거죠. 아, 이거 좋네요. 이거 좋다. 그래서 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프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부스터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앰프로도 메인 드라이브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앰프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녹음하기도 편하고 그런 걸로 보면 오리진이 비싼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용도랑 이 활용도를 사용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렴하다까지 느껴질 정도로 이 잘 만든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RD 컴팩트 한로드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가도 난 두렵지 않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 진짜 이 페달보드 위에 뭐 약간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공연장이 됐든 아니면 뭐 교회 이제 음악들 이제 세션 하시는 분들 사역 갔는데 아무래도 교회 연주자들은 분들 보면 이제 다른 교회들 다니면 아시겠지만 되게 열악한 것도 많습니다. 요즘에 워낙 대형 교회들은 시스템 좋으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되게 작은 개척교회에서 들어갔는데 갔더니 기타 앰프가 없어. 왜냐면 그 교회는 기타 치는 사람이 없어서 애초에 구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나의 페달보드는 모든 게 다 되죠. 그러면 앰프 모드로 딸깍 바꾼다면 괜찮아. 나 여기 앰프가 있어. 무슨 소리야? 앰프가 있다니. 아 얘가 앰프야. 이거 페달인데? 앰프 돼. 날깍해서 딱 치면 와. 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항상 페달보드 위에 오리진이 있다라면 환경에 상관없이 정말 든든하게 다닐 수 있겠다. 제가 사실 그 세팅들 형님들 네네네. 세팅들을 보고 그 생각이 네. 딱 들더라고요. 왜 내가 보드를 들고 다니기 좀 이게 그래서 뭐 캠퍼를 들고 갔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앰프가 없다고 하면 옥수를 챙겨가야 되나? 캠퍼가 나으려나? 그럼 옥수를 챙겨가면 페달보드 챙겨가야 돼요. 근데 페달보드에 오리진이 있으면 그냥 일단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페달보드만 들고 가면 모든 상황이 끝난다.
라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것만 페달형 이펙터. 이거는 이제 이펙터의 영역은 아득하게 넘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약간 조금 비슷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군부대에 공연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앰프가 없더라고요. 있을 리가 없죠. 네, 앰프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갔지만 공연을 못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이 양옆에서 모니터 스피커를 갖다 주면서, 그 바닥에 깔아놓은 모니터 스피커 있잖아요. 그치. 그거를 갖다 놓고 거기다 꽂아서 연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랐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라면 이 오리진 이펙트와 함께 갔으면 믹스에다 연결해서 네. 바로 연주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원충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 다양한 상황에서 충분히 완벽한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도 물론이고,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소스, 사운드 자체가 워낙 훌륭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정말로 연주자들한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5. 아,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우리는 까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워낙 잘 맞아서.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은총 씨랑 저랑 0.5점이 빠진 게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언제 만나도 저희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네. 선사하는 오리진 이펙트.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